자, EBS 시험 대비 두 번째 영상입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된 것은요, 저는 요즘 가르치는 일은, 성우학생들 가르치는 일은 그만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지 했는데, 좀 일이 있어가지고 유튜브에서도 못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인스타그램에서 용기 있게 저한테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자기 자소서 좀 손봐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 EBS 시험을 봐요? 그렇대요. 그래서 EBS 이제 양식을 보니까 EBS는 예나 지금이나 EBS답게 시험을 보더군요. 그래서 뭐 자기소개서도 써야 하고 또 특히나 그 자기소개서 링크를 찾아서 그 뭐야 서류를 다운받는 작업도 쉽지가 않아서 저 같은 컴맹은 도대체 그게 어딨지 싶던데 아무튼 그래서 저한테 EBS 시험이 있다고 알려준 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저는 이런 학생들에게 무료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 그분께도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고요. 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연기도 다른 분들이 뭐 미세하게들 다 잡아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 어린애 목소리 낼수 있어 하는 소리 중에서 제일 좋은 소리로 찾으세요. 왜냐면 EBS는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다 해주었는데 특별히 요렇게 요렇게 해라 하는 구체적인 설명에 있어서는 굉장히 폭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자유를 주었어요. 다양한 소리, 다양한 능력의 성우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선호하는 무엇을 찾지 않고 그냥 이게 남자건 여자건 이런 연기를 소화할 수 있는 아역 목소리를 가졌으면 된다예요. 자, 아역에 특화된 목소리라는 게이 세상에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있어요. 주인공 소리에 어울리는 소리라는 게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그조차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이렇게 뭐 목욕탕 소리라고 하는 남자분들도 아역 소리 요즘은 다 내거든요. 왜냐면 어린이들 그 목욕탕 소리 내는 성우가 커서 목욕탕 성우 내는 아니 목소리 내는 남자 성우로 성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도 어릴 때는 그 전형적인 우리가 상상하는 어린이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였겠지. 죄송해요. 자, 아무튼 그러니까 저 머리 좀 묶고 갑니다. 그 목소리라는 거에서 대해서는 편견을 갖지 마세요. 누구나 다 어린 시절이 있었고 늙은이 시절이 있는 거예요. 노년이 돼도 애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전형성을 부여해서 노인이다 그러면 약간 호흡을 좀 불편하게 해준다던가 호흡이 좀 짧게 그래서 숨을 조금 덜 들이쉬고 대화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아이의 경우에는 좀 눌러줘야죠. 아랫배에 힘도 좀 주고 여아의 목소리의 경우는 위에 머리에 두성을 좀 쓰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가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기 모니터링 기능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공부법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해봐요. 그럼 우주만큼이나 멋진 이 우주의 실력을 뽐내볼까? 이렇게 하나 녹음해보고 그럼 우주만큼이나 멋진 이 우주의 실력을 뽐내볼까? 이렇게도 하나 녹음해보고 그리고 자기가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만 들리나? 연기 패턴도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선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아 나는 이 소리가 더 듣기 좋구나. 늘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가 듣기에 좋았더라. 똑같은 거라고. 왜? 내 연기의 창조주는 누구? 나. 그러니까 내가 창조주예요. 내가 만들어놓고 내가 마음에 들면 된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심사위원이 내 앞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 나 아는 사람도 아닌데. 결국은 나 자신을 만족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생님들이 그러실걸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은 뭐랄까. 그러니까 아무튼 결국 결정은 네가 해. 이게 맞는 거예요. 왜냐면 남녀 사이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 남자한테, 이 여자한테 데이트 신청을 해볼까? 좋아한다고 고백을 해볼까? 망설이다가 못했어. 그러면 시간이 지나도 후회가 돼. 그때 해볼 걸. 술만 먹으면 생각나. 근데 할걸다 해봤어. 이제 완전히 거절당했어. 그럼 인간은 자기 합리화에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바로 정리가 돼요. 아니야. 나걔 잊었어. 걔, 뭐 아직까지 내가 걔를 못 잊은 줄 알고 절대 아니야.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도, 그냥, 물론 이런 후회는 낫겠죠. 그때 내 고집대로 하지 말고 선생님이 하라 그러신 대로 할 걸. 하지만 그 후회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해서 떨어졌나 봐 하는 거는 격이 달라요. 자, 좌우당간 그렇게 해서 하시는데 이 연기에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잠시 후. 오늘 갈 곳은 에콰도르 갈라파고스 제도.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야. 엔진 작동! 파워부스터! 갈라파고스 제도로 출발!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유아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갈라파고스 제도라는 게 뭔지 아이들 귀에 심어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 대사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근데 재밌게 들리도록. 독특한 해양 생태계를 이루는 지역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곳이야. 정확한 발음으로 연출해 주셔야만 한다는 것. 그거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경우는 너무너무 인기 좋은 애니메이션이죠. 레이디버그. 여기에 이제 화이트캣이라는 남자 캐릭터하고 레이디버그가 주고받는 대사인데, 제가 이걸 보고 이제 커플 지망생들은 아이고, 신났겠다. 같이 연습하니까 하고 했어요. 연기 분석은 또 다른 영상들 참고하시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걸 녹음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주고받는 대사인데, 어쨌든 상대방 대사를 들어야만 내 대사가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퍼즐을 얼만큼 줘야 되느냐가 여러분들의 가장 고민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기억을 잃은 후 사랑하는 여자를 속여 물건을 빼앗으려고 연기하는 장면. 뭐 이렇게 설명도 정말 자세하게 써놓았어요. 이 만화를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여자도 악을 치유하는 히어로, 모습과 성격까지 변해버린 파트너를 치유해주고자 하지만 자신의 비밀이 드러나자 당황스러워하는 장면. 자, 요 장면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제가 이 영상에 밑에 이렇게 까만 화살표 보시면 설명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다가 요게 나오는 부분에 영상 링크를 걸어줄 겁니다. 6분 언저리에, 그 영상의 6분 언저리에 바로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걸 걸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지 이걸 보고 그대로 연기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에요. 왜냐면 똑같이 연기를 하면 그냥 그 전에 하던 성우 쓰지 왜 여러분을 쓰겠어요? 아이고 참. 심슨이라는 만화에서 성우가 죽어서 중도 해체했던 목소리의 주인공이 AI가 그 성우 목소리를 복원해가지고 다시 나온다는 소리 들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공포가 들죠. 어머, AI가 성우를 다 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AI가 없는 소리를 만들어낼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성우들이 뭐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노화로 더 이상 일을 할수 없거나, 혹은 하늘나라로 가시거나 할 때도 우리가 그 목소리를 사랑한다면 영원히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지 뭐 성우로 완전히 대체되는 건 아닐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우들도 그 저작권 이런 거 등록해가지고 AI가 내 목소리로 만화 더빙하면 소송 걸수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어쨌든 화이트캣과 레이디버그가 주고받는 대사인데 만화는 참고만 하시고 그 만화 전문 채널들하고 EBS의 차이점은 뭐예요? 이본 영, 그 출전 영상을 보시면 뭐 빌딩에서 떨어지고 날아가고 온갖 장면이 나오면서 호흡씬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거 실제로 연기하는 상황 아닌데 호흡 넣으라고 요구하는 거는 사실 성우 목 가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도 연습할 때 그거 다 매번 연습 열심히 안 해요. 근데 지망생분들은 시험 볼때막 매회 연습하고 선생님 앞에서 시범 보일 때마다 막 최선을 다해서 하죠. 그거 진짜 안 돼요. 목 상하거든요. 그러니까 EBS는 지망생들을 배려해서 호흡들을 거의 다 생략했어요. 아주 기본 호흡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도 정확하게 뭐 매뉴얼로 여러분한테 설정해 드릴 수는 없죠. 여기서 1초를 해라. 여기서 0.5초를 해라. 근데 적당히 줄이고 빼세요. 그런데 그냥 풀로 들었을 때좀 어색하더라도 상대방 대사가 나올 법한 부분에 대한 시간 퍼즈는 분명히 두세요. 왜냐면 이건 그 사람 대사를 듣고 이어가는 거니까. 하지만 그 부분이 너무 길어도 지루해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감이죠. 그러니까 화이트캣이 얼마나 슬펐다고 이제 다 되돌릴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레이디버그가 걱정된 목소리로 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들어오는데 머릿속으로 눈으로 화이트캣의 대사를 들으세요. 여자분이라면. 남자분이라면 아니 말하지 마. 모든 걸다 돌려놓을 거야. 라는 화이트캣의 아니 레이디버그의 대사가 눈으로 보면서 들렸다고 치세요. 그 정도 시간은 둬야 해요. 그래야
듣는 사람도 그 충분히 뭐지? 하고 이렇게 뜸을 두었다가 그 다음 대사를 들으면서 상상을 해요. 인간은 이야기를 구성하는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빈칸을 띄워두고 연기를 하면, 충분히 빈칸을 띄워두고 연기를 하면 그 심사하는 심사위원 입장에서는 그 장면이 그려지면서 이 사람들은 레이디버그와 화이트캣이 주고받는 대사의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뇌가 쉬면서, 아, 이제 화이트캣이 이렇게 얘기했겠군, 혹은 레이디버그가 이렇게 얘기했겠군 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하면 여러분한테 감점이 돼요. 무의식적으로 연기를 못한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자, 만약에 내가 화이트캣이야. 마이 레이디? 정말 너 맞아? 이제 다 되돌릴 수 있어. 그럼 당연히 돌려놔야지. 요 정도 포즈. 조금 더 길어도 되고. 알겠어요? 그렇게 해서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공격하는 호흡 같은 거, 내가 거기서 잘한, 좀 재능이 있다. 도망치는 호흡 같은 거나 잘할 자신이 있다. 그러면 여기는 아주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집어넣어도 되고. 그런 걸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중장년 캐릭터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노년보다는 쉽잖아요. 그래서 적당히 저음으로 힘줘서 하시는데, 이건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특히 여자들은 결국 저음 내기 싸움이에요. 성우로 합격을 해서 시험에 붙어서 성우 생활을 해 나감에 있어서 여자들은 나레이션도 연기도, 물론 내가 뭐 높은 목소리만 내는 배역만 맡으면서 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러분은 내레이터로도 이름을 날리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얘기하지만, 나레이션이 목소리가 그 높으면, 그러니까 훈련받기 전에 성우는 어떻게 있냐면, 다음 세대는 눈 속에 잠들어 있죠. 이 겨울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근데 훈련을 받으면, 다음 세대는 눈 속에 잠들어 있죠. 이 겨울도 영원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저도 뭐 이렇게 잘한다고 할순 없지만요. 자, 그러면, 얼핏 듣기에는 먼저 한 소리가 예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오래 듣기에는 밑에 소리가, 두 번째 한 소리가 좋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연기도, 이제 저음으로 하셔야 되는데, 이 대사에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최면술사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기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최면술 하시는 분들이 최면술 거는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걸좀 찾아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주 무거워져요. 잠이 온다. 요, 명령이다. 잠든다. 요거는 딱 맺어주면서. 그러고 나서, 돌변을 해야 돼요. 너희는 내 주문에 빠져들었어. 뭐 이렇게 하든지. 너희는 내 주문에 빠져들었어.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서 변화를 확 주란 말이에요. 누가 들어도 뭐지? 최면술인가? 하다가 응? 사기꾼한테 당했구만. 이런 느낌이 들도록.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해주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로빈 후드를 만났을 때는 이 협잡군이 또 어떻게 좀 해보려고